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홍보수석을 수사에 봐서 방송 장악의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까? 과거 국정원 불법 사찰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MB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인을 속아내려고 했던 방송 장악의 실질적인 설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참고인 진술들이 모두 홍보수석으로 향했음에도 검찰 수사는 행정관을 참고인 조사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 홍보수석이 지금의 이동관 특보이고 검찰 수사를 지휘했던 장본인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결국 이동관 수석에 대한 수사를 덮어줬던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이제 대통령이 돼 이동관 특보를 방송 장악의 천병으로 삼으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방송의 중립과 독립을 내세워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내쫓고 그 자리에 방송 장악 기술자 이동관 특보를 앉히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율 배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이동관 홍보수석의 실력과 기술을 떠올리니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까?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방송 장악 시즌2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만 방송 장악과 아들 학폭 등 온갖 논란에 휩싸여 있는 이동관 특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감사원을 무법천지로 만든 유병호 사무총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롤모델입니까? 감사원이 주심 감사위원을 패싱했다는 결재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 권한을 없애려는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말 뻔뻔합니다. 책임자를 징계해도 모자랄 판국에 오히려 이틈에 위법을 정당화하고 감사위원회를 무력화하겠다는 말입니까? 정부 부처와 기관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고발해야 할 감사원이 스스로 위법을 자행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니 제정신입니까?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국정을 감시해야 할 감사원이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감사원 타락의 주범은 바로 유병호 아나무인 유병호 사무총장입니다.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아 표적감사에 앞장서더니 이제 눈에 뵈는 사람이 없는 모양입니다. 감사위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감사원장에게 쪽지 지시를 내리는 월권 행위도 모자라 감사원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며 전횡을 벌인다는 말도 들립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의 이 같은 자충우돌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과거 행적을 떠올리게 합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검찰 조직을 좌지우지하며 월권과 전횡을 일삼았다는 비판을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롤모델입니까?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감사원을 검찰의 청부기관으로 만들어버린 대통령실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에 달하게 만든 유병호 사무총장을 즉각 경질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주 69시간제에 대한 미련은 국민에 대한 오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로 잠시 내렸던 주 69시간제의 깃발을 다시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근로시간 개편 관련 내용을 포함해 발표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 연말쯤 개편안을 보완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조를 검폭으로 몰아 단속하고 수사하면서 내세웠던 노동개혁이 결국 돌아 주 69시간제입니까? 주 69시간제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주 69시간제 시즌2에 시동 거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집착을 넘어 오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의를 거역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민 반대에도 귀엽고 초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대통령의 오기에 말문이 막힙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노동개혁이라고 호도를 해도 본질이 노동개혁임을 숨길 수 없습니다. 초장시간 노동에 국민은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지금은 산업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를 개발 독재 시대로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를 70년대, 80년대로 퇴보시키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